지난해 12월 28일 새로운 광역버스 민폐녀 영상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여성의 상식 이하 행동에 아연실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남성이 이상한 여성을 버스에서 만나 겪은 내용이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4월 8일 오후 5시 55분쯤 잠실광역 환승센터에서 남양주로 가는 광역버스를 탑승하게 되었다고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영상의 옆자리 여성이 제 옆자리에 앉았다고 말하며 글 작성자는 핸드폰을 보면서 집에 가고 있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 잠실광역 환승센터를 나오자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옆에 있는 여자가 혼자 횡설수설을 하면서 못생긴 남자가 옆에 앉아있는데 라고 하면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글 작성자는 해당 여성에게 저기요, 지금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거냐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가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을 했다. 강하려고 한다는 등 횡설수설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글 작성자는 이로 인해 해당 여성과 시비가 붙었고 저 여성이 앉아 있었던 사람이 해당 여성과 자리를 바꿔준 이후에 횡설수설하는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글 작성자는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잠실 환승센터에 있었던 광역버스 민폐녀에 대해 말하였는데요. 몇달전 광역버스 민폐녀라고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라며 옆자리에 자기 짐을 올려놓아 승객이 앉지 못하자 사람들이 뭐라고 하였지만 자기의 짐을 건드리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면서 계속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는데 그 당시에 촬영된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동일한 목소리와 말투와 횡설수설하는 행동, 동일한 모자, 버스 이용 구간이 동일한 점 당시에도 남양주로 가던 광역버스에서 촬영되었고 동일한 휴대폰 케이스 색상인 점을 미뤄보아 동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글 작성자는 잠실광역 환승센터에서 별내동으로 가는 광역버스를 타신다면 해당 여성을 마주친다면 행여나 말려들지 마시고 반드시 피하라는 목적으로 이 글을 올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글 작성자의 말처럼 해당 여성은 지난해 12월 말쯤 있었던 민폐녀와 매우 흡사해 보이긴 한데요. 해당 영상을 보기에 앞서 글 작성자는 영상 촬영 당시 화가 많이 나 다소 욕설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 4월 8일 글 작성자가 겪은 영상과 작년 12월 28일에 있었던 광역버스 민폐녀에 대한 영상 함께 보시죠. 저기 아줌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CCTV 뭐가 좀 X냐고. 아니, 나 버스 탔는데 옆에 이상한 못생긴 남자가 나 성추행하는 거야. 어, 저기 아줌마, 제가 언제 광역했어요? 미친년아. 아니, 내 가슴이랑 얼굴 쳐다봐서 내가 한번 쳐다봤는데 쟤가 나한테 미친년이라는 거야. 아니, 저게 뭔지 시비 걸었잖아요, 저 아줌마.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아빠가 내가 맞을 수 있어? 쟤 미쳤나 봐, 소리질러 나한테. 제가 언제 쳐다봤다고. 버스기사가 모르는 척해 말했는데. 저기 아줌마도 못생겼어요. 아니, 옆에 남자가 눈치 없이 계속 미친년거리거든? 경찰 신고한다고. 아니, 자리 비켰는데도 제가 미친년이래. 알았어, 아빠 말처럼 경찰에 신고할게. 아니요, 아, 이거 영상 찍어놔야 돼요. 야, 제가 늘 찍는데 아무도 안 찍어? 대단하다, 사람들.
누가 시켜놓고 그래. 안녕하세요? 아, 네. 이상한 아줌마네, 저 아줌마. 가만히 있대? 대단한데? 내가 세금 물릴 거다. 너무 웃겨, 소영아, 너 웃으라고. 거기서 아저씨 상황 알아와. 이관훈이 그랬대. 진짜 웃긴다. 야, 서성아 깜빡 난대, 너. 사람들이 봐주는데 한계가 있어. 개소리하고 있는데 비... 지금도 계속 욕해. 아빠한테 기사 아저씨, 이거 네. CCTV 얼마나 확보돼요? 이거요? 네. 일주일치. 네? 일주일치. 이거 나중에 문제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미리 신청을 해놔야 돼요. 지금 미리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해요? 좀 이상한 사람인데요. 네,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미역한다고 사람들이 보기만 하고. 언니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날 찍어. 제일 미쳤나봐. 삼촌한테도 전화했는데 지금 바빠서 전화 못 받으시거든? 신고하면 아빠가 와줄 거야? 아니 버스 기사님한테 말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한다? 같은 남자라 그런가? 아니 아빠가 와주면 안 돼? 아 알겠어. 자리가 없나요? 아니 짐을 치고 많아도 여긴 자리에 자리에 앉아 서서 못 가요. 아니 잠깐 앉으세요. 아니 자리 없어요? 아니 왜 없어? 자석 타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 다니는데 물건 있으면 어떡해요? 얼른. 아니 대머니
그럼 그쪽 사정이잖아요. 사람 앉는 자리에 왜 짐을 올려놔요? 얼른 드세요. 아니 물건이 무거운데. 그럼 내려놔요. 사람 의자는 사람 앉으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리가 없으면 사람을 덜 태워야죠. 자리가 없으면이 아니라 물건을 내려놔야죠. 저만 서 있어요. 의자는 사람 앉으라고 있는 거라니까요. 얼른 내려놓으세요. 이거 서서 못 가요. 이쪽으로 들려요. 입석 금지라고요. 다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나 근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민폐 오진가. 아니에요? 지금 기사님이 사람 출장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여기가 제자리인 거지.
지금 한 자리는 저 한 개가 카운팅 됐다고. 그랬으면 두 개를 카운팅 했어야지. 나 당신 찍을 거야. 저 정도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면 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켜야 하는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